안녕하세요. 올해로 22살이 된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저희 3남매를 뒷바라지 하시면서 정작 본인을 가꾸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는데요. 첫째인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엄마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다, 지연아. 사랑해. 네, 좀 이따 봬요. 고마워, 딸. 여기 딸이 가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딸 이름이 이주연. 이주연이네요. 앉아 계시면 네. 좋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는 제가 원래 화장을 잘 안 해가지고 스킨하고 로션만 바르는데 좀 칙칙하고 입술도 너무 볼륨 없고 좀 팔자주름이 심해서 그걸 어떻게 좀 젊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나 좀 딸 앞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말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하여튼 지금 코랑 턱 끝은 너는 앞으로 볼륨이 있으신데 지금 이마가 그렇죠 없으시고 앞볼 눈밑도 약간 좀 꺼져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팔자 탄력 피부를 평상시에 그렇게 크게 관리하는 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뭐 선크림도 잘 안 바르시고 피부 탄력이 전체적으로 얼굴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나이에 비해서 피부 나이가 좀 더 들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 선생님 있으세요? 벌써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요? 응. 아, 피부가 멘탈 요건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직후 사진이긴 하거든요. 바로 직후 사진?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팔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르네 주름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둡게 이렇게 그늘진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붓기가 아마 조금 더 빠지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굴 탄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이제 약간 탈수가 돼 있고 물 많이 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블럭 하시면 됩니다.